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랑 똑같아. 알았니? 자, 문제 아니다. 이게 진짜 근데 똑같아. 얼마나 똑같냐면 거의 다 똑같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A는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 여러분들 Y는 A의 X셋은 얘 증가함수죠. 그치? 그리고 이 증가함수의 역함수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로그 AX 있잖아. 얘 또한 증가함수였어. 맞니? 그래서 어떤 식이었냐면은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려지면 로그함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좀 그림 너무 대충 그려서 미안하다. 이게 로그함수? 그쵸?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작을 때 라고만 말해도 0보다 큰 거는 깔려있는 거라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긴 맞아. 뭐 상관없긴 한데 Y는 A, X는 얘 감소함수잖아.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의 역함수인 누구? Y는 로그 AX. 얘 또한 감소함수야.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얘들아. 맞지? 얘를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우리가 배운 대로 Y는 X랑 교점 홀수계 생기는 거야. 하나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는 딱 이것만 알면 돼. 증가일 때랑 감소일 때 문제를 만약에 하나 낸다. 만약에 뭐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 뭐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 알겠니? 얘 그럼 0보다 작아질 수도 있구나. 마이너스 6이라야겠다. 얘가 편별식 0보다 작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얘의 최대를 구하고 싶어. 최대. 오케이? 그럼 지금 밑이 1보다 크지?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1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니까? 지수함수랑 너무 비슷해. 상황 자체가. 그럼 얘가 최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그려주고 두근의 합? 4점? 가운데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 2일 때 얼마야? 뭐 2, 2 넣어주면은 어? 야 얘들아 이거 왜 이래? 뭐 아무튼 이런 느낌이야. 함수를 내가 잘못 잡아서 그런 거라고. 알았어? 뭐 어떻게 안 되냐? 더하기가 맞았잖아. 왜 그래? 깜짝이야. 이거 어떤 음수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6이니까 이게 얼마? 1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로그 뭐 이게 10?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됐죠? 아 진짜 민망하네. 최소값은 얼마냐 물어볼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그냥 지구 끝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맞아. 잠깐만 이거 먹었어. 미안합니다. 얘 없어. 최소값 괜찮니? 맞아 좋겠다. 여러분들 문제 물어봅시다. 다 했어요 이제. 아 너무 추기가 안 돼. 필세지 10번이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였구나. 얘들아 필세지 9번에 2번 해줄게. 알겠죠? 필세제 9번에 2번. 9번에 2번 보면은 y는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고 x가 2일 때부터 8일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는 밑이 1보다 작잖아. 여기서 또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내가 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할 때 어차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안 변하는 애 맞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안 주잖아. 최대 최소에 영향 주는 애는 이제 진수인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가 클수록 작아지는 거 알죠? 반대로 진수가 작을수록 전체 값은 커져. 맞아? 즉, 이게 최대일 때 x가 언제냐면 x가 2일 때야. 그래야 진수가 3으로 제일 작고 제일 작을 때 얘는 전체가 큰 거니까. 맞지? 얘는 x가 8일 때야. 그쵸? 그래서 각각 계산만 해주면 돼. x가 만약에 뭐 2일 때다. 그럼 3분의 1이 3이니까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 x가 만약에 뭐 8이다. 그럼 여기 9니까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최대 최소?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거 헷갈린다. 그러면 얘 그냥 이렇게 하면 돼. 3의 마이너스 1승에서 3을 바깥으로 버리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나으면 이렇게 계산해? 알겠죠? 그럼 얘는 조금 물론 구분감이 좀 있긴 해야겠지만 얘가 x가 8일 때 2로 최대지. 그 말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다시 보라색 네모가 x가 2일 때가 최소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오히려 이때가 최대야. 그쵸?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 이러면 되는 거 맞니?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계산 필수지 10번 됐고 필수지 11번. 그래 필수지 11번도 한번 하자. 연습하나? 11번 보면 얘들아 좀 약식으로 쓸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 다음 문제가 로그 2분의 1. 아 얘도 또 취향 차이긴 한데 얘도 얘야말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얘의 뭐 최대 최소. 그쵸? 반대로 생각하는 게 너무 헷갈리면은 그냥 밑을 1보다 키워도 괜찮아. 근데 일단은 이 상태로 풀게. 지금은 하, 여러분들 얘 봅시다. 얘 2차함수죠? 2차함수고 지금 위로 볼로 됐지? 동동동. 두 분의 합 마이너스 2지. 그럼 가운데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문제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림 그려주면 대충 이만큼이야. 물론 그림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1부터 멀수록 작아지는 거 맞지? 위로볼록이니까. 다시 이게 위로볼록인 바람에 꼭지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얘까진 거리 1, 얘까진 거리 2니까 1일 때가 최소인 게 맞다고. 내가 너무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그치? 이건 주로 수학 3할 때 많이 하는 거니까. 아이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지금 얘 있지. 2차 함수. 2차 함수 기준으로 최대일 때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그치? 2차 함수 기준으로 최소일 때가 x는 1일 때인데 그치?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최소인 순간이 전체 값이 최대일 거고 2차 함수가 최대인 순간이 전체 값이 최소일 때일 테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넣어서 최대 최소 구해주기만 하면 돼. 알겠니? 계산은 너네가 해봐. 아, 더 안 할게 여기는. 알겠죠? 필수지 12번. 와 소름 쫙 돋아. 필세지 12번에서 이거 대답하는 사람 있나 한번 봐야 되겠다. 아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수학원 가르친 사람들 물어본 적이 있어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어. 하는 거야? 이거 지수함수랑 똑같아. 막 지수함수에서 4의 x승, 2의 x승 막 이런 거 있잖아. 얘랑 똑같다고 느낌이. 뭐냐면 치환해서 풀어주는 거야. 치환해서. 알겠니? 그럼 여기 누구 치환해야 되겠어? 로그?
3에 x 있죠? 얘를 t로 치환해주면 되지. 그치? 치환하는 순간 바로 범위 적어주려고만 하면 돼.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인 x 있지. 얘가 작을수록, 즉 x가 3일 때가 최소, x가 9일 때가 최대인 거 맞지? 그럼 t범위 설정해주고 그 다음 마저 적어주면 돼. 여기 y는 t제곱, 그치? 여기는 2는 내려가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얼마? 마이너스 2t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이제 t범위랑 섞어서 뭐 하는 거야? 2차 함수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지. 그럼 아래로 볼로 짝대기 받치고 가운데 1, 1부터 2까지 본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돼, 이만큼. 됐죠? 그럼 t가 1일 때가 최소고 2일 때가 최대가 됐니? 각각 보여주면 돼. 근데 여러분들 내가 뭐 물어보고 싶었냐면, 지금 내가 얘를 2t, 얘를 내가 지금 2 내려갔으니까 얘들아 2t잖아 이렇게 풀었잖아. 내가 얘를 t라고 했고 얘 t제곱은 맞거든. 근데 얘가 진짜 2t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잘 들어. 로그 3의 x 제곱이랑 2로그 3의 x는 같니? 이거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해야 돼. 어때? 로그 3의 x 제곱이랑 2로그 3의 x는 같아? 같습니까? 왜 나 같아? 어때? 같아?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봐 x에다가. 어때? x에 여기 마이너스 2 넣어. 들어가 안 들어가? 왼쪽 마이너스 2 넣을 수 있어 없어? 왜 갑자기 또 넣을 수 있잖아. 왼 좌변에 마이너스 2 넣어도 되잖아. 마이너스 2 넣어도 사니까 얘는 안 되잖아. 그럼 둘이 같냐고. 다르지 당연히. 근데 얘 왜 이렇게 풀었냐, 왜 이렇게 풀어도 문제 안 되냐고, 그걸 대답을 해야 돼. 그걸 계속 이렇게만 풀다 보니까 가끔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 애들이. 어때? 호연아 어때? 잘 모르겠어? 수민아 어때? 잘 모르겠어? 밑에 해설은 뭐라 나와있냐? 아무 말 없어 해설에도. 맞죠? 이거 왜 이래?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야, 그럼 여기 로그 3의 x제곱 있지? 얘 2가 내려가면 여기 뭐라고 바꿔줘야 될까? 그냥 1 로그 3의 x 이런 문제되잖아. 너희들 마이너스 2 넣어도 이상하다며. 안 된다며. 뭐로 바꿔주면 말 돼? 절대. 맞아. 일단 1단계 통과. 잘했어.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얘가 사실은 이 로그 3의 절대값 x여야 되는데, 마치 얘를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갖다가 놓고 푼 거잖아, 사실. 얘를 2t라고 놨으니까. 맞아? 그럼 너네들은 왜 얘가 얘지? 를 대답을 해야 돼. 그럼 뭘 대답해줘야 돼? 얘가 얘이려면 뭐 해야 되는데? X가 양수여야겠지, 그치? 좋네. 절대값이 왜 그대로 나왔냐, 이 얘기잖아. 맞아? 그럼 절대값이 왜 그대로 나왔어? 물어보면 아, X는 양수여야 돼. 그럼 X는 왜 양수여야 돼? 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돼, 이제? 그래, 맞아. 진수범위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문제가 이미 로그 3의 X라고 썼지. 그 순간부터 이미 X는 양수야. 안 그러면 이 로그 정이 안 되잖아. 이미 이렇게 쓴 순간부터 X가 양수인 걸 깔고 간다고, 문제 자체가. 알겠어? 그래서 얘를 거쳐서 원래 얘가 돼서, 그래서 2T라고 쓰는 거야. 알겠니? 일단 알고는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뭐 배우더라도. 알겠어? 그래서 사실상 어떻다? 그냥 우리가 문제 없이 내려도 된다. 근데 확실한 건 로그 3의 x제곱이랑 2 로그 3의 절대값 x랑 같은 거다. 이건 알고 있어갖고. 알았니?
뭐 태정도 워낙 낚시하는 문제들도 많아가지고 어?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난 중요하다 생각해. 그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은 거라서 안 할게 라고 했지. 그 다음에 필필이 13번 필필이 13번 보면은 XY 둘 다 양수인데 아 얘도 너무 귀엽다. 어? 로그 3에 EX 플러스 Y분의 1 더했으니까 얘 곱하기로 한 번에 가자. 알았지? 이렇게 됐죠? 여기서 문제 XY 양수라고 줬어. 얘 곱하면 이제 이건가? EXY 얘랑 얘랑 곱하면 4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은 XY분의 2 됐죠? 그치? 얘 뭐 해줘야 돼? 얘랑 얘 뭐 해주면 돼? 산술기압 평균 써주면 되는 거 맞니? 산술기압 평균? 위치 어차피 1보다 크니까 이 전체의 최소 구하려면 진수인 이 친구 있지? 얘가 진수잖아. 얘 최소만 구하면 되죠? 근데 XY 양수니까 산술기압 평균 써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제 5에다가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하면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럼 얼마야? 9분의 9 진수 최소가 9야? 그럼 전체 최소 얼마? 뭐 2?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니? 어. 그래 산술기압 평균 쓰는 거 이제 식상하다 식상해. 그럼 필필이 14번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얘들아. 필필이 14번이 조금 변형한 문제인데 이게 옛날 문제라고. 완전 옛날 거라고 이게. 왜냐면 밑이랑 지수에 같은 변수 들어있잖아. 맞죠? y는 x에 2 더하기 로그 x. 그때 문제가 x 범위를 또 줬네. 1부터 100까지 그쵸? 그때 문제가 얘의 최대랑 최소 구하래. 알겠니? 그냥 이거 그냥 푸는 거만 그냥 보여줄게. 알겠지? 어, 혹시 너희들 중에 자연상수 아는 사람 있어? 이거 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무리수, 자연상수 이거 뭔지 안다? 제일 유명한 무리수가 파이잖아 얘들아. 파이 그 다음으로 유명한 애가 얘잖아. 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있니? 잘 모르나? 이 얘기 왜 하냐면 이 로그 밑에 이 무리수 자연상수 있잖아. 이 1을 쓰잖아? 얘를 나중에 미적분 여기 고3 때 배우는 미적분 있잖아. 미적분 수원 아니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하고 적분 말고 미적분이라는 책 얘를 이제 lnx라고 쓰거든. lnx 그냥 로그 1x 이렇게 안 써. 얘는 그냥 lnx라고 써. lnx 근데 원래 밑이랑 지수에 같은 변수 들어있으면은 양쪽을 ln을 씌워갖고 풀어주는 게 원래 국룰이야. 이건 나중에 너희들 중에 혹시라도 누구라도 수리논술 있지. 수리논술 뭐 연세대 뭐 어디대 수리논술 준비할 사람들은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쯤은 볼 거야. 얘는 수리논술 할 땐 나와. 알았니? 그냥 차란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막 이런 거 미분한다고 막 x의 x승 막 이런 거 막 미분하고 막 할 때 ln을 씌워서 미분하면 금방 해. 되게 쉬운 문제야 사실. 얘는 거기에 좀 착안을 했는데 고2 버전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 교육청에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 얘는 좀 가이드라인을 줬어. 밑이 없으면 얼마야? 10 생략된 거지. 그래서 양쪽을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씌울 거야. 여기 2죠 얘들아. 여기 2죠도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잘 봐. 로그 y는 로그 x에 2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잊으면 안 될 게 x의 지수가 이만큼이야. 이게 지수야 지수. 그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알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어? 2 더하기 로그 x가 계수처럼 행동하지. 누구의? 로그 x의 이 친구의 얘의 계수처럼 행동하잖아 내려와서. 그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로그 x 로그 x 이렇게 그치? 치환해주고 싶게 생겼어 이제.
여러분들, 내가 로그 X 있지, 로그 X.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은 여기 정리해봐, 잘 봐. 로그 Y는 T 플러스 2라고 쓸게. 곱하기 T. 맞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로그 X를 T로 치환했잖아. 치환하면 뭐 적어줘야 돼? 범위 적어줘야 되지? 근데 X는 지금 1부터 100까지거든? 1부터 100까지니까 T는 0부터 2까지 여기다 적어주고 됐지? 그럼 얘의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최대한 키울 거야 얘들아, 알겠어? 왜냐면 얘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럼 Y가 사실 내가 궁금한 최대치수잖아, Y값 27고 올려주면은 10에 T 먼저 쓸까? 얘기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이제 또 뭐로 변하는 거야? 지수함수 최대치수로 변하는 거 맞지? 그래서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전체값도 커지는 거 맞죠? 그럼 얘가 언제가 제일 큰데 하면은 이제 그래프 그려봐야 되잖아. 얘는 지금 마이너스 2하고 0을 그대로 받는 친구인데 T범위가 지금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적당히 2가 여기다 치자. 이만큼 보는 거 맞죠? 그럼 T가 언제일 때? 2일 때가 최대야, 2일 때. 알겠어? 그럼 2 넣어주면 얼마야? 10에 8승? 1억이네, 1억. 최대값 1억. T가 0일 때가 최소. 0 넣어주면 10에 0승이니까 1? 뭐 이렇게 되겠죠. 1억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10에 8승이라서. 와, 아직 1억어도 9시도 안 됐어. 아! 안 돼. 아, 선생님 오늘 소고기에 미쳐가지고 아 자꾸 시계 보게 돼. 원래 그거 알지? 시간 보면 안 가는 거. 로그 방정식은 해야지 얘들아. 오늘 아무리 못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 안 돼. 왜 일곱 문제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아니, 녹화 끊어놓고 칠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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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